청소년 성 착취물을 거래한 텔레그램 N번방에 경북의 한 여고교사 한 명이 가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기간제인 이 교사는 경찰의 수사 개시 직후 학교를 떠났지만 경북교육청은 두 달 가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경북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던 교사 한 명이 N번방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 통보를 받은 당일 이 교사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정상 기간제 교사의 비위는 교육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감에서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에 N번방 관련 교사가 한 명도 없다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또 임용될 수도 있고요. 거기 가서 다시 담임교사 할 수도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성비에 대해서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사의 성 비위는 공립, 사립, 기간제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 기관에 모두 보고할 것을 뒤늦게 지시했습니다. 또 N번방 연루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또 다른 추행이나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설치한 각종 자문위원회 개최율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위원회 수는 모두 2,300여 개로 이 가운데 670여 개는 최근 1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위원회 운영 경비로 모두 28억 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